군대 그렇게 먹는 거 맞아요? 뭐? 감히 날 의심하는 거야? 난 응급처치 수업에서 줄곧! 아니, 자주 1등을 차지한 사람이거든? 자, 이제 안 아프지? 나쁘지 않네요. 야, 네가 내 지갑 훔쳐간 거 아직 안 까먹었거든? 진정성이 없잖아. 그나저나 역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저택이 있을 줄은 몰랐어. 친구야, 아직 있을 줄 몰랐군. 현재 구해낸 사람은 다 자리를 마련해줬어요. 재건에 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.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한 건 처음인데 전혀 소통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. 여기서 그들과 마주쳤다는 건... 누나가 재건의 손과 한패라는 거지. 이런... 이제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됐군요. 석굴 안에 주문... 분명 그 주문이 남긴 흔적 때문에 쿠마레가 날 발견했을 거예요. 쿠마레는 대체 뭘 하려는 거지? 내가 자기를 막을까봐. 그래서 이 미치광이들로 이 마을에서 살육을 벌인 건가? 쿠마레는 그렇게 생각하며 복수하고 싶었던 걸까요?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래도 쿠마레가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.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 앞에서 그저 우스워질 뿐이군요. 원하는 한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하지. 그건 선택이 아니야, 갈라보나. 자신의 믿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. 믿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원하는 논리를 따르지 않거든. 잠시만 방심해도 그 생각들은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어. 다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. 그 존재는 당신의 이성이 불을 지르고 인간은 그렇게 악독한 짐승이 되어 자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말아.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난 누나를 험담하는 게 아니야. 내 기억 속의 누나는 멋지고 또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. 당시에 나는 완전히 속았던 것뿐이라고. 이런 해석은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야. 예전엔 내가 누나보다도 엉뚱했거든. 그러니까 누구는 어린 시절이 없었냐고. 어쨌든 쿠마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데 반해 우리는 아직 그녀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네요. 잠시 가라앉은 것뿐이야. 그 발로 지금 운전은 무리라고.
하지만 샤르지아 선생님이 아직 밖에 있다고요. 선생님은 마도술도 전혀 쓸 줄 모르는데 그 가면 쓴 이상한 녀석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... 그렇게 말해도 난 널 그냥 둘 수... 어라? SPF 1형 휴대용 연락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. 현재 범위에서 이상 마도술 파동이 감지되어 분석 중입니다. 이게 멋대로... 어라? 이상 마도술 파동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. 추정 단체, 재건의 손, 예상 오차 0.121%. 자동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. 지원 요청 우선순위가 조정되었습니다. 현재 등급, 높음. 그러니까 재단에 지원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! 좋은 일이 있어요! 여러분, 드디어 재단과 연락이 되었어요! 어, 그래?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군. 하지만 재건 쪽 사람이 여전히 활기치고 있잖아요. 이대로 가다간 재단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철수하기 전에 마을이 초토화될 거예요.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죠.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아, 무슨 방법이요?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. 내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면 쿠마르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나도 명상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. 그래, 맞아, 그거야. 나도 명상을 할 수 있어. 뭐가 필요하지? 그래, 물. 날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. 갈라보나 씨? 아니, 잠깐만. 당신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어째서 처음부터 환상 속에 들어가서 누나를 찾지 않은 거지? 그게... 위험한 일인 거잖아. 안 그래? 그걸 어떻게 알았죠? 직감이지. 아니, 다년간의 경험이라고 해야 하려나? 당신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당신은 궁지에 몰린 새끼 호랑이 같아 보여. 이번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아. 누나가 우리 두 사람을 모르팡크로 초대한 이상 누나에게는 당신을 누나의 영역으로 찾아오게 할 힘도 있는 거잖아.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커. 당신을 가두려는 수작인 거지. 맞아요. 분명 위험한 일이죠. 쿠마르는 지금 나머지 두 개의 신상이라는 닻을 가지고 있어요. 현재 그 환상의 주인은 쿠마르죠. 나는 곧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. 이게 내가 줄곧 환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. 하지만... 지금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나요? 와, 그 눈빛을 보니 아무래도 뭔가를 해내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해둔 모양이군.
하지만 말이야.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든 베테랑 헌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아. 어째서죠? 지금 당신은 가려는 동물들이 함정에 빠지기 전에 흔히 보이는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.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져. 어둠 속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불필요한 곳에 모든 걸 내던지지. 날 믿어. 내가 그 심정을 아주 잘 알지. 눈앞에 외나무 다리만 남은 것 같은 기분. 밖에 있는 재건이 언제까지 돌아다닐지 모르는데 하물며 마을 사람들도 아직 전부 데려오지 못했어요. 작은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. 더 나은 방법이 있기 전까진 아무리 함정이라고 해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.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소득이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. 게다가 이게 정말 함정이라면 그건 내가 다시 쿠마르를 만나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. 난 이렇게 쿠마르와 직접 마주할 순간을 오랫동안 갈망해왔어요. 쿠마르가 떠난 뒤로 난 줄곧 존재하지 않는 목표를 향해 걸어왔거든요. 열심히 밤하늘을 관측하고 그 별을 기록했어요. 온 힘을 다해 쿠마르를 찾았지만 스스로 잘 알았죠. 이렇게 목적 없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. 그때의 나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. 중도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막막하기만 했죠. 하지만 지금은 느껴져요. 쿠마르의 뒷모습이 보이거든요. 썩 좋지 않은 타이밍에 기회가 찾아왔네요. 갈라보나 씨.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. 알았어. 좋다고. 기어코 해야겠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. 너 넘어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.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. 지금으로선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없지. 그 뭐라고 하더라? 아, 리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. 다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.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. 우리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을 잃을 순 없거든. 그럴게요.